제발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제발 그만해. 진짜 제발. 아, 닫으란 말이야. 열리지 마. 닫아줘 이제. 닫아줘. 닫아줘. 저기 누구 있는데요? 저기 누구 있는데요? 저기. 아까 밖에 저런 거 없지 않았어요? 밖에 저런 거 없었는데 이상하다. 밖에 저런 거 없었는데 이상하다. 아까 밖에 저런 거 없었는데. 와, 무서워. 여기 또 뭐야? 길이 어디야? 아까 창문 밖으로 보였던데 저기 아니냐? 내가 왜이 게임 왜 한다 그랬지? 진짜. 진짜 잃어버린 것 같아, 진짜로. 콜튼 언덕에서 만나 정확한 정소는 알지, 브라이언. 안 할래.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브라이언과 너무 가까이 지내고 싶었어. 그 예쁜 머리통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저 뭘까요? 그 애한테서 기대어, 아니, 그 애한테 기대어서 내 가장 깊숙한 욕망까지 다 털어놓을 만큼 가까이. 너. 귀하대 되고 이렇게 속삭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날 떠나지 마, 멀리 가지 마, 다른 사람한테 웃어주지 마. 제발 눈길 돌리지 마. 왜 이래? 뭐지? 내 방이 하나하나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네. 2006년 10월 7일. 미치겠다. 완전 망했어. 온몸이 고통에 절규하고 있다. 술 먹은 기억도 없는데 왜? 브라이언이 너 괜찮아? 라고 보낸 걸 보자 고통은 더 심해지기만 했다. 아니? 괜찮지 않았다. 대체 브라이언이 이걸 왜 묻지? 내가 혹시 걔한테 뭐 잘못했나? 브라이언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들뜨더니 귀여워졌다. 에? 내가 아니라 브라이언이 한 말이다. 그대로 계속 뒀다가는 파티의 주인공이 될 판이어서 나를 얼른 기숙사로 데려왔다고 한다. 아, 근데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아, 참 축하드립니다, 쌤. 인생 최악의 순간을 새로 쓰셨어요. 아,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죽는 건가? 브라이언한테 진지하게 어디 자살하기 좋은 장소 없냐고 물어봤다. 브라이언은 비밀 은신처에 데려갈 때가 됐네, 라고 했다. 모든 애들 앞에서 나의 다른 면모를 보여줬으니 이제 테스트를 통과했다면서. 진짜로 나를 콜튼 언덕에 있는 비밀 장소에 데려가 준다고? 내일이면 브라이언이랑 이른바 로즌피크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에 간다.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잠드는 걸 계속 방해하고 있다. 그게
숙취는 분명 아니다. 너네 뭐냐고? 너네 거의 사귀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완전히? 내려다 놓고. 치고, 이것도. 숨진 채 발견된 실종 여고생. 극단적 선택을 선택 가능성의 무게. 뭐야. 로즌피크 경찰은 콜튼 언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샘 홀트 양 17세의 사인을 두고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 내가 샘이 아니네? 샘은 죽었잖아. 아닌가? 날 수도 있는 건가? 아닌데? 난 죽었잖아. 샘 죽었다며. 죽었다며. 웨이라이트 아카데미 재학생인 홀트 양은 실종 신고 접수 6일째인 지난 11월 15일 콜튼 언덕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로즌피크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홀트 양 사망 추정일 전후 쏟아진 폭우로 인해 현장이 훼손되면서 사인 규명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웨이라이트 아카데미 교직원 및 재학생 진술을 통해 최근 수개월간 홀트 양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홀트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홀트 양을 지도했던 교사 A씨는 홀트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거의 본적 없다며 홀트 양이 평소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더 나아가 실종 직전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샘 양은 추락 직후 생존한 상태였으나 경추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끝에 끝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샘 양의 어머니는 웨이라이트 아카데미의 학생 관리 책임 소홀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하, 갑자기 여기서 샘이 죽어. 진짜 싫은데. 아, 제발, 진짜, 쌤. 내 가설이 맞는 것 같은데? 쌤, 죽은 쌤의 일기를 브라이언이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 진짜 쌤이 갑자기 여기서 나타날 것 같고 막 그런데. 나눈좀 가릴게요. 안 볼래? 어? 여기 뭐야? 어디야? 어? 여기 뭐야? 어디야? 뭐지? 끝인가? 아, 여기 어디세요? 여기 또 왜? 여기 또 왜? 왜 왔어, 여기를 또? 아, 여길 또왜 와? 아하, 싫어요, 진짜. 뭐지? 쌤인가? 어머, 뭐야? 가방이다.